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도 급격히 쇠퇴해갔다. 4년간 계속된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자 세계 정세는 식민지 국가의 독립을 가능케 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러시아 연해주 한인 사회에도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독립에 대한 열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러시아에서 국권 회복을 위해 일으킨 변화의 바람. 1919년 2월, 조선 독립에 대비해 정부 형태의 조직을 갖춘 최초의 임시정부, 대한국민의회가 발족됐다. 연해주 한인사회를 이끌며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해온 최재형은 대한국민의회 외교부장으로 선임됐다. 그 한죽중앙총회가 이제 합의돼가지고 이제 1918년 6월 달에 절로 한죽중앙총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러시아에 있는 한인들이 다 참여한 조직이죠. 이제 그 조직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다음에 국내 이제 3.1운동의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이제 국내에서 준비가 되면서, 그 절로 한죽중앙총회가 일종의 한인들만의 대표기관이 아니라 이제는 전민족적인 어떤 그 대표기관, 임시정부적인 어떤 그 우리가 이제 항일 민족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그 단체로서 그좀 확대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독립운동 단체들의 대표들이 다 이거 참여해가지고 3.1운동 직전인 1919년 2월 25일 날 이제 그 대회를 열어요. 러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서간도 북간도 그리고 국내 지역에서 대표들이 참여해가지고 이 3.1운동을 이제 하면서 그 대표적인 그좀 민족적인 기관으로서 최초의 임시정부를 이제 만든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것이 대한국민의회예요. 그래서 대한국민의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최재형 선생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 이제 한인사회 지도자로서. 그래서 이제 최재형 선생이 거기에 이제 외교부장으로 이제 선임된 거죠. 최재형, 문창범, 이동휘 등이 주요 내각을 맡은 대한국민의회는 8개월 뒤 중국 상해에 설립된 임시정부와 통합을 이루면서 훗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첫 임시정부인 대한국민의회가 출범한 지 얼마 안돼 조선에서 3.1운동이 발발할 거란 소식이 전해졌다. 러시아 한인사회에도 만세운동을 전개하자는 여론이 확산됐다. 원래 3월 15일 날 하려고 했다가 3월 17일 날 이제 대한국민회의 이제 의장인 문창범, 부의장인 이제 김철원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는 주도를 해가지고 니콜스크 우스리스크, 지금 이제 우스리스크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오전에 독립선언하고 이제 시가행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쪽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을 와가지고 독립선언서 선포식하고, 그다음에 시가행진, 그 블라디보스토크 신안촌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 시내에서 러시아 사람들을 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두 시위를 하면서 이제 3.1운동을 시작한 거죠. 한편 최재형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11개국 영사관과 6개의 러시아 관청을 발로 뛰며 한글과 러시아로 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며 3.1 만세운동을 대대적으로 알렸다. 우수리스크에서 불붙기 시작한 3.1 만세운동은 일본군을 자극했다. 조선 독립에 대한 열망이 불붙기 시작한 그때, 희망의 불씨는 순식간에 꺼지고 만다. 한밤중 일본군이 일으킨 4월 참변. 시베리아의 대부 최재형이라는 큰 별의 사망으로 조선 독립운동도 오랫동안 암흑 속에 갇혀버린다. 이 4월 참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희생당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한인들의 대부이자 독립운동의 대부라고 할수 있는 최재형 선생이 1920년 4월 5일 새벽에 일본 군인에게 체포되어서 1920년 4월 7일 총살당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해주에서의 대부가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최재형의 순국 사실을 알린 독립신문은 최재형에 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모스크바의 한 식당. 모처럼
최재형의 자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나고 자란 최재형의 3대 손이다. 이들은 1990년 러시아와 한국이 정식으로 국교 수립을 맺은 뒤에야 최재형의 놀라운 업적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Вылите, я тебе дарю этот портрет нашего папы. Ты должен знать, что папа был великий человек. Его имя незаслуженно забыто. Я, говорит, могу это сказать. Я, говорит, теперь уже старая, я ничего не боюсь. И дарю этот портрет. И, ну, это вот дословно для меня почему запомнилось, потому что я была очень удивлена, что вот такие вещи дарят и рассказывают. И вот с этого портрета, который хранится у нас дома, началась вся история, как сказать, возрождение имя Джихена в России. Я думаю, что из пепла. И в Корее тоже. Из пепла. 사실 가족들은 독립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최재형이 처형된 이래 일가족 7명까지 잃는 고통을 겪어야 했기에 오랫동안 최재형은 입 밖으로 꺼내기 힘든 존재였다. То, что он построил свой бизнес и при этом большую часть времени и результатов, да, своего бизнеса посвятил, отдал, да, во имя борьбы, для борьбы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своей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ы. Это, конечно, да, тоже вызывает и, ну, большую гордость. Лидеры, настоящие лидеры, которые способны повести за собой. Я, конечно, бесконечно гордился и горжусь тем, что являюсь потомком такого человека великого. То есть в какой-то мере вот сейчас уже во взрослом возрасте уже понимаю, что есть какая-то определенна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да, чтобы вот, так скажем, как у нас говорят, не ударить лицом в грязь, вот, поскольку такой сильный человек был в роду. 한인 사회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최재형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 그의 후손들. 오늘날까지 러시아 한인 사회가 건재한 것도 한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제도 개선에 앞장서며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최재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힘주어 말한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아버지 최재형. 가족들은 그의 유해가 하루속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러시아 최고 권력층으로 부상하며 불꽃처럼 살다 간 최재형. 러시아인이었지만 누구보다 조선의 독립을 뜨거운 가슴으로 열망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며 숨을 거뒀다. 러시아 땅에 심은 치열했던 우리의 역사.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를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